유튜브 최초 개사동화 앤 뮤직 옛날 좀 전에 제 8탄 유튜버 낭중처럼 편 낭만중령 유튜브 일대기 옛날 좀 전에 지난 줄거리 낭만중령은 연이은 디스코 트로트 메들리의 성공적인 개사로 개사의 탄력을 받게 되어 본인만의 주관적 유튜브 철학을 담은 디스코 트롯 메들리 3탄을 개사하여 선보이게 됩니다. 메들리 3탄에서는 구치금지, 풀 시청과 좋아요, 보상심리 버리기, 정성 댓글, 충성 구독자의 자세, 답글과 답방의 생활화로 여러 유치님들의 공감 어린 댓글을 이끌어내게 되고 때는 파야흐로 2020년 6월의 어느 중순 그는 세 번째 메들리의 초대 가수인 윤수일, 최연, 한민, 함중아, 문성재, 윤민호 선생님들과 함께 3탄의 디스코 트로트 메들리를 개사해서 실방에서 최초 공개를 하게 됩니다. 노래는 그의 주관적 철학을 유튜브 경험에 녹여낸 스토리로서 유튜버로서의 6가지 원칙들을 담아낸 스토리를 개사한 곡이죠. 그는 누구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개사를 유튜브에 전도한 셈이죠. 그리고 나서 실방 때 최초 공개를 하게 되는데 이 작품 역시 반응이 뜨거웠고 곧바로 후속작의 기획에 나서게 됩니다. 후속작에서는 스토리 입히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개사에 몰두 구독자 700명 이후에 여러 실방에서 스패너로 활동하면서의 에피소드를 그만의 독특한 개사에 담아내게 된 거죠. 컴퓨터 새로 갖추고 구독자도 뻥뻥 터지면서 실방까지 섭렵한 유튜버 낭만중령의 유튜브 일대기를 나미와 붐붐에 담아냅니다. 그는 실방에서 기크실크를 외치며 여러 명품 개사곡들을 갓띵곡으로 발표하게 되고 더군다나 찾아온 모든 유치분들의 채널을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자만추함으로써 실방의 입지를 더욱더 높여가게 되고 서로서로 만반잘부를 외치게 하면서 실방 참여율을 높이는데도 한몫을 차지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군 엘리트 장교 출신답게 넘치는 재치와 빠른 순발력으로 분위기가 다운되거나 반응이 시들할 때에는 김태영 작가와 함께 빠테를 통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며 갑통류를 통해 실방에 참여하는 모든 유친들을 하나하나씩 챙겨가면서 즐거운 시간을 이어가게 능청스럽게 잘 진행해 나갑니다. 한 주의 시작 오저치 맺고 어떤가요? 그는 인디언 인형처럼의 개사곡인 유튜버 낭중처럼에서 컴퓨터 풀 업그레이드 안드로메다 튜닝 시스템으로 독특한 개성과 실방체계를 구축하면서 여러 유친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스패너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씩 돌진합니다. 그의 목표인 유튜버 사령관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구독자 수를 채워야 했고 그것이 달성된 이후에는 시청 시간을 효과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적용해 봅니다. 더군다나 그는 개사에서 본인의 채널만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아는 모든 유친들을 한국을 빛낸 위인들 시리즈에 담아서 한 명씩 소중하게 담아 개사를 하면서 또 하나의 역작, 유튜버 낭중처럼을 거침없이 탄생시키게 됩니다. 여기서는 서로 상생하며 발전하는 유튜버의 입장을 담았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의 역작을 한번 청해서 들어볼까요? 문제의 영상, 유튜버 낭중처럼은 1990년 붐붐과 함께 나미와 붐붐을 결성한 나미의 노래개사 버전으로 빙글빙글 한방으로 대박 터진 가수 나미의 토끼춤의 신나고 경쾌한 리듬을 담은 노래입니다. 6살 때부터 동두천 미 8군 부대에서 활동을 시작한 나미. 초등학교 때 이미자의 아역을 맡고 윤복희의 아역을 연기한 바로 그 나미의 역작.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유튜버 낭중처럼 들어봤습니다. 다음 편. 유튜브 최초 개사 동안 뮤직. 옛날 좀 전에 제 9탄 낭중이 노래하는 곳. 유튜버 낭중처럼의 성원에 힘입어 날개를 단 낭만 중령은 각종 실방에서 그의 탄탄한 개사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 유친과 구독자님들께 대놓고 개사곡을 하게 되는데,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 출발을 한 낭중이 드디어 발라드에서도 그의 개사 능력을 드러내게 되면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의 개사곡을 발표하게 되는데,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